이번 편은 정주영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사실편입니다. 보통 몰랐던 이야기 시리즈는 주요 시리즈들, 브랜드 스페셜이나 CEO들 인생 이야기 등이 업로드되고 나서 본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뒷이야기들을 다룬 영상입니다. 본편보다는 아무래도 좀 가볍게 진행됩니다. 저번 편 정주영의 인생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룰 거예요. 정주영의 인생편을 보고 오신다면 더 잘 이해되고 재밌으실 겁니다. 오른쪽 위에 카드가 보이시죠? 누르면 인생 영상으로 넘어가요. 다음 편은 이병철 회장 이야기 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정주영의 꿈은 변호사였습니다. 이광수의 소설 흙을 보고 자신도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죠. 실제로 고등문관시험, 지금의 사법시험에 두 번 응시해서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 나왔듯이 여러 번 가출을 하였는데 한 번은 소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친구이자 부동의 아들이었던 오인보와 같이 가출하였는데 오인보는 나중에 현대자동차공업사의 창립 멤버가 됩니다. 96년 당시 정주영이 오너로 있던 호텔에서 정주영이 주관하는 한일 정경련 회장단 행사가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메뉴를 짜고 리허설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중식을 특히 선호해서 중식 요리로 코스를 짰었는데 갑자기 당일 요리사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결국 테이블에 깔렸었던 양파, 짜사이, 춘장 등 중식 기본찬들을 모두 빼고 한식, 일식, 양식 주방에서 급하게 음식들을 만들어 서빙을 했는데 어떤 테이블은 미니스테이크를 먹고 어떤 테이블은 불고기를 먹는 등 다국적 연애가 펼쳐집니다. 행사가 다 끝나고 정주영 회장이 총 지배인에게 오늘 중식 아닌가? 라고 물어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월급을 1년에 4번씩 올려달라고 해 거절을 했더니 일부러 중요한 날에 모두 골탕을 먹인 것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부터 중식당 문 닫아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 호텔은 특급임에도 불구하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식당이 없습니다. 아, 참고로 경주에 있는 호텔입니다. 정주영은 회장이라기에는 매우 검소하게 사는 구두쇠입니다. 아마 금수저 이병철 회장과는 다르게 흙수저였던 것도 이유에 한몫했겠죠. 평생 담배도 하지 않았는데 배도 안 부른데 뭐하러 그 연기를 뻑뻑 피워서 돈을 쓰나 라는 이유였죠. 배우 최불안과도 엄청 친한 사이였는데 정주영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도 욕실 타일이 낡아서 깨져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다만 건강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산병원이라는 거대 병원 설립도 적자 흑자 안 가리고 설립을 하고 산삼도 즐겨 먹었었는데 강원도 인제에서 1m 30cm 산삼이 나왔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7,800만원을 내고 바로 먹었죠.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다른 둘의 성향 때문이기도 한데 저는 이걸 책으로 접했어요. 이기는 정주영, 지지 않는 이병철이라는 책으로요. 실제로 당시에는 삼성과 현대가 투탑으로 라이벌이었고 드라마도 있죠. 정주영은 노골적으로 노조를 무척이나 싫어했는데 노조를 만들면 죄다 빨갱이다 라는 말을 한 적도 있죠. 다만 이때 당시는 정주영만 노조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의 기업인들 모두가 노조는 빨갱이나 만드는 것, 노조가 생기면 회사가 망한다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많고 힘이 센 노조가 현대노조인 걸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1975년 여름, 박정희 대통령과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실제 대화 내용입니다. 박정희가 정주영을 청와대로 급히 불러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당장 중동에 갈 수 있습니까? 만약 정사장도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하지요. 라고 박정희가 말을 하자 정주영은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묻습니다. 1973년 석유파동으로 중동 국가들은 달러를 엄청 벌어들이는데 박정희는 그 달러를 벌어 한국에도 많은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고 싶은데 기후도 너무 덥고 잘 모르는 나라에 선뜻 사업하러 가는 기업이 없었죠.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사정이 더 나은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일하러 가겠다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정주영은 5일 뒤에 청와대에 돌아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당장 떠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놀라매 무슨 얘기요? 라며 묻고 정주영은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공사하기에 제일 좋은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박정희는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표정으로 다시 묻고 정주영이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고 건설에 필요한 모래자갈이 현장에 있으니 자재 조달이 쉽고 제일 부족한 물은 뭐 그거야 어디서 실어오고 50도나 되는 더위는 낮에는 천막치고 자고 밤에 일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는 비서실장을 불러서 임자, 현대건설이 중동에 나간다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건 모두 도와줘 라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달러가 부족했던 시절 밤에는 횃불을 들고 일을 하며 30만 명의 일꾼들이 중동으로 몰려나갔고 당시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달러를 비행기로 싣고 귀국합니다.
정주영 회장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만났던 여자들, 여배우들에게서 나온 사생아들이 많죠. 그 시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있기는 분명히 있었고, 여배우들이 돈으로 매수를 당해서 만났다는 설이 있었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정주영의 사망 이후 일주일도 안 되어 한국에 돌아와 친자 소송을 냈고, 결국 유산을 싹 챙겨 돌아갑니다. 이건 루머긴 한데, 지금의 현대 오너들 중 몇몇도 어머니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째 아들 정몽필은 변중성 여사가 시집 올 때 이미 태어나 있었죠. 드라마 전원일기와 최불암의 열혈 팬이어서 실제로 전원일기의 농부역으로 출연할 뻔했죠. 그리고 최불암을 정치계에 입문시킨 장본인입니다. 최불암은 훗날 거부열전 정주영 편과 이병철과 정주영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영웅시대에서 정주영 회장 역을 맡게 됩니다. 실제로 친하기도 하고요. 정주영과 이명박의 관계는 생각보다 깊지 않습니다. 정주영은 시사저널에 이명박에 대한 글을 기고했는데 이 글을 종합해보면 정주영에게 그냥 능력있는 부하직원이며 특별 대우를 한 존재는 아닙니다. 다만 정보공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2007년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국 대사가 말한 바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가 정주영에게 이명박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말을 정주영이 잘 돌봐주라고 오해해서 들어서 이명박이 회사에서 승승장구했다고 폭로합니다. 이명박은 이에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였죠. 사실 이건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문건도 아니고 뒷소문들을 조사하여 국무부에 전송된 문서라서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겠죠. 스포츠를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88올림픽 때는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올림픽 유치에 공헌을 한 사람이고 K리그와 민속씨름이 출범했을 때 현대호랑이축구단과 현대코끼리씨름단을 창당한 이력도 있죠. 배구와 농구에도 관심이 많아 농구단에도 많이 투자하고 특히 현대여자배구단에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스포츠 사랑은 아들들에게 의해 이어지는데 하남 정몽구는 대한양궁협회 회장으로 일했었고 정몽주는 유명하듯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거쳐서 FIFA 부회장 까지 거칠 정도로 세계 축구계에 한자리 하는 사람이죠. 정주영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2000년 명예회장직을 퇴임하며 현대 24개의 계열사로부터 총 217억이 지급되어서 아직까지도 최고 퇴직금이죠. 다른 재벌들과는 달리 정주영의 아내 변중성 여사도 유명한데 변중성 여사는 내조로 유명합니다. 며느리들에게는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실제로 현대가의 안추인들은 현정은 회장이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해 나온 김영명 여사 등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정보가 없죠. 현대가의 며느리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무래도 노현정 아나운서인데 결혼 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보를 얻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하죠.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1980년대 초 한국의 경제 동향을 분석하면서 정주영을 분류할 때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로 분류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게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정주영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독재정권의 뇌물강요 및 반강제 정책 참여 때문에 자신이 그런 문화를 없애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 당연한 거죠. 이 시기의 기업가들은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정권을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역설적으로 박정희 정권 때 기업들이 제일 많은 성장을 하죠. 지금부터는 저번 영상인 정주영의 인생편을 보고 오셔야지 내용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여러 번의 가출 중에 한 번은 서울로 가는 길에 강을 건너야 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며 그냥 타버리죠. 목적지에 도착해 돈이 없다고 하자 사공은 뺨을 쳐버리고는 후회되지? 라고 물어봤는데 정주영은 예 후회되네요. 따기로 배삭을 지를 수 있었다면 진작에 탈걸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받아칩니다. 이건 좀 그렇네요. 이건 직접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인천 부두가에서 막노동을 할 때 합숙소에서 인부들과 잠을 자는데 빈대들이 피를 빨자 빈대를 피하고자 긴 탁자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는데 빈대는 포기하지 않고 탁자 다리를 기어 올라와 피를 빱니다. 그래서 냄비에 물을 떠다 탁자 다리에 담그고 잠을 청하는데 빈대는 포기하지 않고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에서 점프해 피를 빨려들죠. 이때 빈대에게서 끈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룹의 임원 중에 일처리가 미숙하거나 근성없는 태도를 보이면 어김없이 이 빈대만도 못한 놈아라고 이야기했죠. 정주영은 어린 시절부터 성격이 무척 급했습니다. 저도 그런 편인데요. 정주영은 학교를 다닐 때 신발을 신는 시간이 아까워 구겨 신고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성격이 많이 급한 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이것도 박정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박정희와 독대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정주영은 며칠 밤을 꼬박 잠도 못 잔 상태여서 너무 피곤했는데 박정희가 말을 하던 도중 그만 자버립니다. 박정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정주영이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깨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박정희는 정주영의 손을 잡으며 정사장 내가 미안하구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여기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자신도 현장을 둘러보다가 직원 중에 졸고 있는 직원을 발견하면 다가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합니다. 때로는 다그침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의욕을 상승시키죠. 포드와 합작해 자동차를 만들려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계약이 성사되기 전 한국에 온 포드 쪽 사람들과 포드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만 고장나버리죠. 자신들이 만든 차이니 자신들이 고치겠다고 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 고치지 못하고 원인불명이라고 말을 하자 정주영이 직접 공구를 들고 와 뚝딱뚝딱 고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자동차 정비소를 할 때 포드차도 많이 고쳤다라고 하고 이 사건은 현대가 포드와 합작을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죠. 현대 시멘트를 창업하고 생산할 때 직원들이 정주영 회장의 별명인 호랑이를 상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멘트가 호랑이표 시멘트로 불리며 시멘트 포장지에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죠. 이건 유명한 일화인데 서간 간척지 방조제 공사를 할 때 난관이 생깁니다. 5톤짜리 바위도 휩쓸어가는 급류가 흘러 아예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선진국의 전문가들과 학계 모두 이건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하며 모두가 그 구간을 못 막으니 공사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당시 현대가 해체해서 고철로 팔기 위해 30억을 주고 산 천수만호가 있었는데 23만 톤급으로 말 그대로 그냥 고철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천수만호로 급류 부분을 막아두고 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였고 직원들은 회장님 그게 가능한지는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말렸지만 이론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이론만 따라하면 세상 공사를 다 할 수 있겠나? 즉시 현대전공,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기술진에게 연락해 유조선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였고 결국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유조선을 가라앉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이 공법으로 공사비 290억가량을 절감했으며 해외에도 정주영 공법으로 뉴스위크와 타임지에 소개되었습니다. 정주영의 집에 도둑이 들었었는데 도둑이 털 게 없어서 왕회장 집이 이래? 하고 그냥 가버렸죠. 검증된 건 없으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현대가는 매일 오전 6시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둘러앉아 정주영의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며느리부터 아들들까지 모두 참석해야 하죠. 실패하긴 했지만 마지막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아들인 정몽준이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정치인이 되었죠. 경쟁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김우중은 대우자동차의 회장으로 현대자동차의 라이벌이었죠. 70, 80, 90년대를 보낸 사람이라면 모두 알만한 사실이죠. 하지만 별다른 일화는 없고 선의의 경쟁이었습니다. 이병철과는 일화도 많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병철과 정주영의 라이벌 이야기는 따로 제작될 거라고. 조금만 알아보자면 일단 당시에 1등, 2등이 삼성, 현대였고 반도체와 백화점, 중공업, 건설업에서 경쟁을 했는데 실제로 영웅시대라고 드라마도 만들어졌었죠. 백화점에 있어서는 신격호와도 경쟁을 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의 경쟁은 언론에서도 주목했고 이병철의 신세계백화점까지 더해 삼각구도였죠. 하지만 사이가 안 좋았던 이병철과는 달리 사적인 친분이 꽤 있어서 둘이서 골프 치러도 다녔었죠.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 정주영 당신이 몰랐던 뒷이야기 편은 여기까지입니다.